지난 겨울 서울 시내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10명 가운데 한 명은 중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시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빙판길 낙상 사고로 119에 이송된 사례가 모두 2,778건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가운데 골절 등으로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이 320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월별로는 지난해 12월 1,448건, 올해 1월 690건, 1월 640건으로 12월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.